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집권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민원 팀장 이소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으로 이천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병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형두 노인회장님과 임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원장 증포지구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증포동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증포 동장 열기가 이렇게 좋은가요? 야, 그리고 여기 증포동 방문했다고 이렇게 또 감사해 주시는 건 또 증포도 맞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김영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바 모두 다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포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신 우리 기간사회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인 문화예술인 여러분 또 증포동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앉아서 인사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한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도위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김재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영서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은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학원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소통 홍보 담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호 기획 예산 담당관입니다. 윤희동 자책용과장입니다. 정정훈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재 건설과장입니다. 장상엽 영업정책과장입니다. 이태용 체육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정상호 주택과장입니다. 정중석 정책보좌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가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명절도 설날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증포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보니 너무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요. 역시 이천 최고의 증포동답게 오늘 자리가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오늘 좋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2023년도 증포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이천 시의회에서도 시의원으로서 증포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동장님 소개할 때는 그냥 소리가 크더니 제가 약간 뭐가 컴팩트 하네. 야, 그래도 동장님보다 제가 더 오래됐는데. 자세한 제가 또 우리 증포동에 또 오니까 신이 나고요.
오전에는 신중해졌습니다. 진짜 신중했을 때 우리 언론인분들도 직원분들도 솔직히 담백해 안 하셨어요. 담백이. 근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역시 그래서 중포동은 중포동이구나. 또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저 또한 중포동의 자부심을 갖고 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이게 1년에 한 번 오시기가 바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조그만 거 얘기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그런 거는 우리 동장님이나 저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우리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치아 몇백억짜리 또 우리 중포동에 도로가 어떤 게 필요 이런 말씀하셔야지 아, 뭐 동네 뭐 전국 뭐 가로등에 이런 거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시장 우리 이천시가 1조 1700억을 본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예결위원장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이천시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추경까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중포동이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오늘 시원한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 얘기지만이 역시 중포동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거 다 빼시고 큰 것만 해서 여기서 최하 5천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포동에 5천억은 좀 와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 우리 부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해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시장님이라도 해서 하시겠는데 우리 위에서도 밀어드려야 된다. 또 우리 실과장 과장님도 다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삭감을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다 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삭감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천시가 밝아오는 미래를 위한 이천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그 중포동 유관기관 단체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송우단 인사 올립니다. 먼저 김경일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중포동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2년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포동민 여러분이 큰 열정과 의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2023년 여러분의 더 큰 의지와 지혜가 있다고 하면 이천시의 희망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늘 현안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그 길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많은 그 건의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서 아마 다 하나하나 받아서 해결을 해드린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또 시의원으로서 그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김경희입니다. 2023년 개면년 한 해 검은토끼처럼 높게 도약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 이천시의 비전과 또 소통하는 공감위에 행동하는 열린위에 이천시의 슬로건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포동의 공약사업, 현안사업 모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김영희 시장님과 또 한반전 동장님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성김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그런 김재욱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시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주실 우리 시의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민선 8기 2010으로 취임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이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 우리 이천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교육세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됐었는데 정부로부터 매년 받던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경기도 보조비율도 깎여서 약 1,100억 원이 넘는 정말 큰 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또 차관이나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만나서 수차례 만나서 저희가 세수 추계라든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태스크포스를 기획예산 담당관하고 세정과하고 구성을 해서 수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덕분에 제가 올해 다시 일반 교부세 단체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되면 지금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된 데가 특례시 외에는 없어요. 일반 시, 저희들 같은 일반 시에는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행히도 그렇게 돼서 이번에 작년에 노력한 결과 올해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607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1,000억이 넘는 1,011억을 교부세로 받아왔고 그 다음에는 900억대 그 다음에는 800억대 700억대 계속 깎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이 764억이었어요. 근데 764억이 안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도에서 하는 조정교부금, 국가에서 하는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와요. 불교부 단체가 되면. 근데 그게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합산 850억 원을 목돈으로 저희가 했고요. 연말에 이런 조정교부금이 나올 걸로 가상했을 때 1,000억 원 정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처음에 1년 차에는 보통 30%밖에 이거를 내려주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거의 다 받아왔어요. 607억을 받아와서 올해는 민생 중심에 저희가 이제 각종 시책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송석중 의원께서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장관님한테 행정안전부 장관님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시장과 국회의원과 또 시의장이 이렇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헤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우리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소통 기동팀과 이천 남부시장실을 신설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임 직후 바로 이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서 두 달 만에 13,000여 톤의 쌀 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아마 증포 동료들이 가장 잘 느끼시겠지만 이 큰 도로에 저희가 어두운 길을 환하게 지금 가로등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밝게 정비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도심권의 공용 주차장을 확충하고 강남행 광역버스 3,401번하고 또 이거를 추가 개통을 하고 잠실행 2,100번 버스도 토요일 공휴일에 종전보다 하루 4회도 운행하도록 이렇게 시민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도입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도 종전의 24개 마을에서 51개 마을로 제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난해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우리 그 시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32개의 우수기관 선정하는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증포동을 포함한 동지역에도 주민복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남천상가와 공설운동장의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먹자골목과 문화의 거리 1차분 도시재생 사업을 완공하고 송종 2통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는 등 도로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기획회사 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연말에 크게 성과를 올린 것이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에 야간 소아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아의사를, 소아과 의사를 모시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인 길병원도 소아과에서 진료 활동을 중지할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소아과 의사를 모실 수가 없어요. 일반 시군의 경우에도 야간 진료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날 취임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이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이천 의료원에 얼마든지 얼마를 줘도 좋다 소아과 의사만 모셔와라 그래갖고 제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의사를 모시고 올해 1월 3일부터 하시는데 연세대 지금 타신 분인데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증포동민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 뜻을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시정에 반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각본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박명석 의원님이 조그만 걸 하지 말고 뭐 큰 걸 해라 했는데 조그만 거 큰 거 불구하고 다 하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우리 그 증포동의 종합복지관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가로수하고 이천시에 꽃 좀 많이 심어주십사는 겁니다. 프랑카드 관리입니다. 현수막을 지금 심지어 현수막 그 거리대가 6개가 어리더라고요. 세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지난번에도 진짜 건의를 하셨는데 종합복지관이 우리 지금 계획이 없죠? 우리 저 보건소 위치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지금 그 저기 도에 있던 그 여성 무슨 기관이었죠? 그거 취소됐어요. 아니 취소가 안 됐어요. 취소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를 대안으로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수인데요. 가로수는 올해 중점 사업입니다. 올해 가로수 도심수 바꾸기 이걸 제가 한 1000주 이상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 프랭카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데 지난 정권에서 이거를 그 정치관계법에서 정당에서 붙이는 걸 위한 그 붙이는 기간 어느 정당인지 누가 붙였는지 이런 거를 기재를 해서 그냥 그 기간 없이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뛸 수가 없는데 심지어 뭐 어떤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360일 고자리 기간 끝나면 또 딴 거 붙이고 또 딴 거 붙이고
근데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그 프랭카드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번에 더 추가로 설치를 했거든요. 여러 개를 붙이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게 이제 개선이 안 되는데 아이고 좀 기다려보십시오. 예, 일단은 뭐 그것도 뭐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 제가 아까 소개를 빠뜨렸어요. 우리가 이 이천시에서 제가 시장이 되고 이천인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을 세 분을 처음으로 뽑았어요. 근데 여기 신기남 회장님이 이천인상 일어나보세요. 예. 이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인데 사실 나는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받으신 분들한테 한 1,000만 원 드리려고 했어. 근데 이게 성모법에 위반이 돼서 아, 참 안타깝고 그냥 이렇게 그것만 드리는 게 좀 그런데요. 하여튼 모든 행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 신기남 회장님 자랑스러운 이천인 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한승남 전변님하고 또 지난번에 그 화마를 입어서 현은경 간호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헌신 그 상으로 해서 세 분이 지금 이천인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증포동에서 하는 행사에도 항상 우리 자랑스러운 이천인으로 신기남 회장님을 반드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고향 사랑 기부금을 5곳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게 한 67곳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첫 번째는 사실 증포동의 분동하고 관련이 있죠. 그 안흥동하고 지금 성주동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 출장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인데요. 증포동에서 원하는 거는 그 롯데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공론을 하겠습니다. 여기 증포동을 분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체제로 갈 것인지. 그래서 제일 우선되는 거는 주민의 의견이에요. 이거를 2개동으로 분동을 해야 될 것인지 3개동으로 분동을 해야 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구역에서 어디까지를 분동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올해는 증포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시켜서 저희가 분동을 하던 물론 이제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 한 사람을 뽑아도 총액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안에서 뺏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마구마구 늙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편인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중앙부채 올려서 더 이거를 따다가 이렇게 하는 형태로다가 올해 일단은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문제는 뭐 주차장이 있는데 옮기는 문제는 중포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제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요 참 우리 그 여기서 사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우리한테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200만 원을 저희 이천에다가 그분의 부모님 고향이 마장면이라래요. 근데 지금은 거기 회원인데 지금은 특전사가 이제 들어서면서 뭐 지금 고향이 갈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거기가 회원이가 고향이시라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2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내로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 50만 원 그리고 저희하고 이제 참여결혼 맺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네 군데다 10만 원씩 그래서 다섯 군데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도 지금 67곳에서 이제 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목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목이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돈이 모이면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 낯설어요. 다른데도 이거 하는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저희대로 일단은 이거를 관리했다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예. 아, 고향 사랑 기부금을 하게 되면요. 고향의 특산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7군데, 예.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서 생산되는 꿀이라든지, 뭐, 고기, 또, 복숭아, 쌀, 뭐, 이런 거 해서 17가지를 제가 정해놓겠습니다. 가장.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저기, 뭐야, 무슨 티켓 있잖아요. 뭐, 온천 공원에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가장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장례를.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조리기구들이 다 노후가 되고. 이건 우리 동장님이 가능하시잖아요, 동장님. 가능하시죠? 만약에 동장님이 불가능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저 중포동의 큰 수건 사업인데요. 중포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저희가 그 주포동 294번지 이전에 한 8만 2천 평방미터에서 한 2만 4천 평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장, 그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포함해서 저희가 하여튼 신속히 추진해서 그 내년 말까지 지금 완공할 것을 계획으로 지금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 육통 통장 이창을고요. 아파트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균형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 중포동 일만 나옵니다. 나머지 송정, 갈산, 안흥은 도외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갈산동이 통합동사무소에서 얻어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산동은 계속 나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진입로가 사동대 이게 20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어떤 아파트라고 하죠? 갈산 신일 해피트리입니다. 아, 예. 해피트리. 그로 인해서 아스콘 공사도 한 번 못하고 토지주는 사용승낙서 장사를 해가지고 쪼개기 위해서 아스콘이 울퉁불퉁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도시계획도 착공권이라든지 아스베스에서 한달수가 앞으로 나가는 상식 우회전 차선 이런 것들이 설설로만 지금까지 되어있지 하나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갈산동의 젊은 통장님이 왜 갈산동에는 빌라만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포동이나 성정동이나 일부 안흥동은 토지가 대단히 토지에 지주가 몇 명 없으니까 소리가 좋겠지요. 갈산동 같은 경우는 지목도 뭐 농지지구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좀 힘들겠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산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통합이 이루어져서 간다면 굳이 분동까지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저 이런 설설들만 돌아다니지 말고 도시계획 도로 착공권 진입로 사도 문제 해결 사도가 해결이 돼서 아스콘 공사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갈산동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굳이 시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시청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네, 악취 문제하고 축산 악취 문제라고 그리고 지금 345KV 철탑선이 지나가고 있죠. 한전에서 토지 이용 안을 내서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산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명수 시의원님이 5천억 이하는 말씀하지 말라고 해서
5천억 이상을 쓰더라도 분동을 할 수 없다면 갈산동 발전도 심히 신경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그 광열 과장님하고 그리고 바로 개인 과장님 오셨나요? 보시기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유념하셔서 네, 유념하셔서 그 갈산동에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거를 연구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 체육공원이 현재 순도 이통에 들어섰는데 네.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한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 농업인들이 저희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내놓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각종 꽃비 사업이 됐던 도비 사업이 됐던 또 저희 그 이천시 자체 사업이 됐던 저희가 그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식단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별도로 저 통리장님들 그 이장넷 있잖아요. 그 이장넷에도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뭐 지금 민원님께서는 전체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저 읍면장님들한테 별도의 어떤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요. 그 읍면동마다 또 통리장 회의잖아요. 그런데 좀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저 14개 읍면동에도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장님 책임이야. 동장님이 이거를 그렇게 오면은 농민들한테 다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예. 같은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개인이 50% 돼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농정과장님 그거 가서 지금 기술 세트 하는 사람 건가요? 네. 반드시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통일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답변 안 드린 거 있죠? 네. 예, 체육공원에 그 어떻게 거기 그 토지주한테도 공청회가 안 됐어요? 예, 주포동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네. 그 지난해 우리 단체장님들 모시고 한번 사전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 1월 12일자를 이제 토지 소유자분 46분에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주민 공란 공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정이 저희가 3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주차장을 만들려는데 그 주차장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그 번나무가 구사를 돼 있어요. 신한 아파트 뿐이 아니고 지금 증포동에 웬만한 아파트가 요새 사라지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다 주차를 안 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시장이라도 거기 주차 공간을 뭐 땅을 사서 넓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 범나무 관계는 제가 이제 산림공원과에다 제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가로수를 심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은 그런 것도 다 썩은 거는 잘라버리고 새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요즘 들어서 우리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격히 바뀌었죠.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타시군에 가가지고는 그 행정 정보 이용 동의만 해주면 아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는 지금 처음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가능할 거예요.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월 달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은 그게 도도리표로 원인치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은 로비스티 업체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주차 관리를 안 한다 아니면은 항상 10대가 행사를 하다 보면 10대가 8,000원인데 세 가지 건의하셨어요. 근데 체육공원은 지금 장소가 지정이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4년 12월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목표로 해서 가능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소비가 안 됐다고 수용이 안 됐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지금 정해져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우리 새마을 지도자님 말씀으로는 왜 거기 땅 주인하고 내가 이제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땅 주인하고의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단체장님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고 그 장소도 지정이 되고 추진해서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전동 기포도 미리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마련해 놨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그걸 할 거고요. 세 번째 식대요. 식대는요 이거는 그 사실은 제가 건의를 계속 올린 전국적인 현상. 이거는 증포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식대를 8,000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받아들여지겠죠. 현실적으로 너무 계속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올리기만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이것도 현실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동 문제는 동에서 행정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원활하게 잘 되도록 검토를 하겠는데 주차장이 이게 뭐 어디나다 이게 건물을 새로 져도 주차장이 문제고 예? 또 새로 앉은 데는 앉은 데는 또 문제고 지금 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이 주차 타워를 지금 몇 군데에 저희가 건설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워낙 그냥 뭐 이천에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맨 차만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시내에서도 그냥 어디가 이 지금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공성동장하고 남천공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차 타워를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있는 그 자리를 좀 넓혀서 양평 해대공서부터 저기 부산복지인데까지 다 넓혀서 이렇게 주차 타워를 좀 높게 짓는다고 생각하고 도심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공성동장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만 멀어도 사실 차를 잘 안 세워요. 그냥 길 옆에다 세워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주차 타워를 저희가 장소 생기는 데마다 웬만한 그 면적이 생기면은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주차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아니고 아파트를 다 져서 아파트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흡수 안 되는 게 지금 다 너무 높은 층에다가 그만큼 사실은 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신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신안 아파트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천이 다 주차 공간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죠. 예?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8만 막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진짜 빨리 좀 그 이 개선을 그 제가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보통에 우리 그 저 동대문들이 잠 못 주셔가지고 그 행정 수요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한 인력은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지금 채워줍니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인력이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해드리죠. 그건 제 의무니까 해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증포동이 대동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우리가 대동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을 이렇게 분동을 해서 두 개를 할 건지 세 개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올해부터 시켜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뭐 두 개 동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세 개 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증포동에서 사람이 없는데 민원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못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제가 채워드려야 되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다행히 그 증포동은 뒤에 그 초대중학교에 주차장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는 힘들지만은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원래 증포동이 이렇게 어제 오늘 크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이게 공론화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지금이 또 그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면 한대초등학교 뒷길이 있거든요. 네네. 그 뒷길에 2, 3년 전서부터 공원이 들어온다 어떻게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공원 관련해서 거기 한대 박철희 과장님이 또 계속 오시더니 오늘 빠졌네요. 사립공원 과장은 오늘 안 오셨고요. 그 지금 도시계획 과장인데 좀 전에 사립공원 과장에서 혹시 답을 들을까 했는데 그 답은 저희가 따로 통과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도가 뒷길이 있거든요. 네. 공원 같은 뒤에. 네. 그래서 그 사도를 사가지고 새로운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로 연결은 우리 그 혹시 과장님 그쪽에 도로 연결 계획이 있습니까? 검찰 과장 제가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 연결 계획이고요. 지금 설계 등에 있는 거. 아. 그럼 이건 동장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지금 더 잘하시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성 아파트 뒤편에 그 철도 부지가 네.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한 500m 정도 연장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택단지에 5승 관로가 있는데 거기가 아직도 그 펌핑을 해가지고 써요.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침은 전쟁이 너무 그 지인들과 협소해서 제가 하수가하고 협의해서 그 수도 상수도 사업소하고 우리 그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상의해 주세요. 예,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사항이 아니네 보니까 뭐 땅 주인 문제도 있고 뭐 우리가 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화는 이것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가로수, 그 다음에 설봉산에 중간 허리를 줄러서 복하천을 지나서 효양공원까지 저희가 둘레길을 올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먹걸까지도 둘레길을 만들 거고 또 원적산에 지금 이제 인도가 있는데 거기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천을 빛의 도시, 빛을 이용한 관광 도시로 우선 그 올해가 지나면 올해 아마 하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설봉공원에도 청자교, 백자교, 그 다음에 거기 걷는 길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다 빛을 잘 쏴서 정말 멋있는 거를 멋있는 도시로, 멋있는 공원으로 할 거고요. 설봉공원에도 지금 중간에 그 차가 다니는 길 있죠? 들어가는 길 있고, 거기를 막아서 잔디밭으로 만들 거고, 차는 어디로 다니느냐? 차는 저 위에 도자재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땅이 사실은 이천에 그렇게 큰 땅이 개발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고민하면서 찾아본 게 뭐냐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공동묘지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33개가 있는데 32개는 시유지고 하나는 국유지예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할 거를 하는데 자그마치 그게 우리가 8,618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낙골 땅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때그때 우리가 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쓸 거고 그 땅이 여의도의 5분의 1 면적이 되는 20만 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천에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천병원이
종전에 의료원에서 거기다 돈을 더 민자 투자를 해가지고 2천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종합병원을 유치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은 여러 차례 이제 뭐 이렇게 누가 투자하신다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수지가 안 맞아요. 종합병원은 요 가까이 가면 성남에 그 뭐 차병원 있고 서울대병원 있죠. 또 여기서 또 가면 강동에 또 성심, 뭐 강동에 또 경희의료원 있죠.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천병원이 그 뇌졸중, 뇌경색 이런데 그 원장님이 1인자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셔도 이만한 분 찾아뵙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위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은 원장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고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이천병원에 가서 진찰하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찍잖아요. 그러면 찍으면은 제가 그 아주 쇼부를 치려고 이번에 일부러 이문영 그 저기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소아병원 야간 소아병원 때문에 SBS에서 취재를 해놓아서 거기 안내를 하면서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시에서 그 의료원에 대주는 돈이 꽤 돼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우리가 저 출산율도 아기만 나오라고 뭐 첫째 나면은 뭐 사실 제가 100만원 드리겠다 둘째 나면 200만원 이거는 경력에 불과하지 100만원 받자고 애 안 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기를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를 해. 그 환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애가 밤에 아픈데 갈 병원이 없어. 떠나야죠. 내가 딴 데 가서 애를 잘 키우는데 병원이 옆에 있는 데로 가야죠. 그래서 소아병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또 소아재활병원도 없어요. 이천에는. 이천의료원에서 의료원 근처에다가 땅만 사주면 짓겠다 해서 저희가 땅 사주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우리가 종합병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천병원에 가서 내가 몸이 아파서 갔어.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런데 이천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여기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저기 성남에 차병원으로 가시던지 서울대병원으로 가시던지 서울의 뭐 경희의료원으로 가시던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엑스레이 찍은 게 경희의료원에 가서 그대로 떠가지고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큰 병원에 가면은 가자마자 뭐 코 쑤시고 뭐 이 코로나 검사한다고 몇 시간 또 시간 때우고 응급실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가면 다시 다 찍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이천병원에서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천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더 나으니까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주위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천 우리가 종합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일 욕심 많은 김경희가 시장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7월 1일부터 계속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면은 만나서 좀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제가 일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 욕심밖에 없지 제가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끊임없이 제가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천시의 도시 성장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이크를 우리 그 동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동전이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층포동 주민과의 대화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 지난해 7월 29일 날
여기 초도 방문을 하신 6개월 이후에 오늘 중포동 주민과의 대화에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중포동에 사랑이 담긴 듬뿍 담긴 정성어린 그 건의사항은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용한 예산을 가지고 철회수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필요하시 본청 소방부서와 또 거기에 못지 않으면 또 시장님께 권유를 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그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친절과 공정, 세심함까지 더해져서 대면 행정 서비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그 비전을 가지시고 시민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천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5만 8천의 그 증포동의 주민들을 살뜰히 살피시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천시 시의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천의 새로운 변화에는 중포동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렇던 중포동의 위상에 걸맞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늘 변화된 중포동, 살기 좋은 중포동, 행복한 중포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드는 거야? 이게 증포동에서 만든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귀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증포동의 모든 것을 여기 시로다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